있으시는 게. 예. 예. 네네. 네, 지금부터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은 해직 공무원의 복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7년 전에 그 전국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셨던 공무원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함께 복직을 시켜드리는 법안을 이미 지난해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 그 법안은 그 당, 정, 청 간에 합의된 법안에 의해서 노조 측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했고 정부에서도 노조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을 해서 해직 기간 중에 일정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명예회복과 함께 복직을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이 현재 17년 아주 최장 해직 대상자들은 대개 한 17년 정도 해직 기간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미 일부분은 이 정년이 돼서 퇴직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해직의 고통 또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분들의 복직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드립니다. 오늘 이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께서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인 김경자 부위원장이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기 부위원장이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공무원노조 국회에 지금 계신 김진규 선생님, 그 다음에 이영창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과 관련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민호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20대 국회는 해직자 원직 복직 약속을 지켜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약속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고사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아직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은 공무원 노조가 지난 15년 동안 풍찬 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단 하루도 중단 없이 처절한 투쟁으로 만들어낸 피어린 산물이다.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5,700여일의 일인시 수십 차례의 삭발, 단식 집회, 그리고 점거농성과 노숙투쟁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으며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국회는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혁과 협치는 뒷전이고 사사건건 발목 잡기를 하며
20대 국회를 최악의 식물 국회로 전락시킨 미래통합당에게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20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과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80명이 복직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공직사회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해직자 복직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국회에 전달했기에 입법의 명분과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 소위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해직자 복직특별법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에는 20대 국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복직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법안소위 위원들이 합의까지 했으나 그 약속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는 복직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17년의 기나긴 세월을 힘겹게 버텨온 해직 공무원들의 더 이상 희망 고문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은 20대 국회가 이제라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속을 이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거듭 촉구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한 정당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 처리에 혼신을 다해야 하며 미래통합당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통합의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며칠 전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과거사법 통과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던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다시 한번 협치 정신을 되살려 한국사회 최장기 해고 노동자가 그리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136명의 해직자가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싸워 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경자입니다. 먼저 이 자리 법안도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홍익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20대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 제정과 민노조 활동으로 희생된 공무원의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17년 동안 우리 공무원 해직자들이 민노조 건설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해직돼서 그 해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만 좀 드리면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도에 CMC, 지금은 강남성모병원으로 이름이 서울성모병원을 바꿨는데요. 당시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이 불법 파업이라고 하면서 217일 파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해고자와 징계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직권중재라고 하는 그 법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은 교섭을 해태했고 불법 파업을 유도했습니다. 그것을 한 국회에서는 직권중재라고 하는 법을 아예 개정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민간이긴 하지만 CMC라고 하는 지금은 서울성모병으로 바뀌었던 그 CMC 사업장은
모든 법원에서 승소하지 못해서 끝까지 해고자 신분으로 남아있던 다섯 명에 대해서 저희 민요총 소속인 보건의료노조하고 노사 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해서 합의를 해서 전원 복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첫 번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복직을 했을 때는 바로 정년을 코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 다섯 명의 해고자 전원이 복직을 순차적으로 이루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망대해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 복직을 하고 보니 이제 무태, 육지에 발을 내딛는 안도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의 해직자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복직을 요구했고 심지어 18대, 19대 과반수의 의원님들도 복직에 찬성했고 지금 우리 회복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20대 국회에서는 180명의 의원들이 또한 역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15일이면 4월 국회 그리고 29일이면 아예 임기를 마감합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시달리지 않도록 이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해고자들이 우리 공무원 해고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복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반 개인도 약속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국민을 대변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고 과연 국회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위해서 20대 국회가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아니라 마지막 5월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그동안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못했던 입법 꼭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무원노조 소속 부위원장 김현기입니다.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지복직 관련한 입장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노동 3권 쟁취의 기치를 걸고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 노동자, 떳떳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청춘을 바친 공무원 노동자들이 아직도 일터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직된 공무원 136명, 평균 해직기간 만 16년, 평균 나이 59세, 병으로, 사고로, 희망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복직이 되어도 돌아갈 일터가 없는 정년 경과자가 38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현재 공무원 노조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좀 희망적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있었던 국가 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 법안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김문성 의원의 중재로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텔레그램 엠버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소위 엠버방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또는 명예회복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상식과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국가의 징표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했고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18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복지법안이 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전 세계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인 노동 3권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이 노동자에게 살인과 다름없는 해고 속에서 최장 18년의 사회적 단절과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가 지난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이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이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요구합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간 합의를 통해서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법안을 꼭 처리해 주십시오.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서
유정의 미를 거두면서 고문노조 해고자 복지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하반기 국회 20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 간사로 오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물론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나 과제가 없겠지만 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과제지만 특히 저에게 왔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관 국가직화, 두 번째가 과거사법 그 기한 연장과 관련된 과거사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공무원 이 해직 공무원의 원직 복귀와 관련된 이 세 가지 법안이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소방관 국가직화는 국민의 안전, 과거사법은 역사와 정의, 그리고 이 해직 공무원 복직은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겪었고 국민들께 많은 질책과 비난도 받았지만 이 마지막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다행스럽게도 이미 그 지난해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사법은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이채익 간사가 그 처리의 합의를 그 국민 앞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번 그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지켜져 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게 촉구드리고요. 저희들은 그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직 공무원 노조분들 지금까지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상실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